요즘 로제 떡볶이가 유행인 것 같다. 떡볶이엔 튀김이 빠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매콤한 김말이 튀김을 했다. 집에 재료도 전부 있었다. 그냥 김말이는 재미가 없어서 특별히 매콤한 김말이 튀김을 했다. 우선 당근과 양파를 살짝 볶아서 넣고 청양고추는 다져서 넣는다. 당면은 불려놨다가 하면 더 간편한데 깜빡했다. 그러면 튀김은 안 달라붙어요. 삶은 당면에 설탕, 간장, 참기름을 넣고 맛소금은 약간 싱거우면 넣어준다. 이때 후추와 청양고추를 넣는다. 튀기고 나면 매운맛이 약해지기 때문에 후추와 청양고추를 넉넉히 넣는다. 생각보다 많이 넣어도 된다. 김은 김밥용 김으로 하는 게 터지지 않고 좋다. 나에게는 튀김 맛집이 몇 군데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 군데씩 없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튀김을 좋아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나면 꼭 가는 분식집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사먹지는 못했다. 어떤 날은 친구 따라 갔는데 친구가 사주겠다고 두 개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김말이 두 개를 어묵 국물과 함께 맛있게 먹은 때가 기억에 남아있다. 40년이 지난 지금 나만 기억하는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노점상에 수북히 쌓인 튀김들을 보면 그 맛이 날까 해서 그냥 못 지나간다. 튀길 때는 항상 뜨거운 기름을 조심한다. 요즘은 김말이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전에는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100원도 안 했던 것 같다. 4개에 1,000원일 때가 있었다. 2,000원어치만 사도 푸짐했다. 지금은 김말이 두께도 얇아지고 한 개에 700원이다.
시간이 많이 흘렀나 보다. 바삭한 김말이를 매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시장에 가면 꼭 사 먹는다. 하나씩 먹으면서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 기분 전환이 된다. 로제 떡볶이를 같이 먹으려고 주문했다. 로제 소스에 찍어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다. 옛날에 먹던 그리운 맛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었다. 오늘의 한 그릇 매콤한 김말이 튀김입니다.